네, 제가 드디어 AI 원 퍼터를 실물로 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퍼터가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화이트 페이스 인서트인데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바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터치감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터치감이. 공의 구름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잘 굴러갑니다. 그러면 다음은 AI1 밀드 퍼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AI1 밀드는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진 금색 페이스 인서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것도 바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퍼터를 다 쳐봤는데, 두 가지 페이스 인서트 다 굉장히 좋은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AI1 밀드 퍼터는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고 AI1 퍼터는 조금 부드러운 터치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둘 다 정말 좋은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AI1 퍼터의 기술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 AI1 퍼터의 기술력이 정타에 맞지 않아도 일관성 있는 볼 스피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일부러 정타에 맞추지 않고 퍼팅을 했을 때 정말 일관성 있는 볼 스피드를 제공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번 쳐볼게요. 공을 가운데에서 바깥쪽에 1cm 정도 확실하게 두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공 3개를 바깥쪽에다 두고 쳐봤는데 3번의 공이 굉장히 비슷한 속도로 굴러가는 걸 지금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운데에서 안쪽으로 1cm 정도 확실하게 좀 두고 쳐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정타에 맞지 않는데 공의 구름도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AI1 퍼터를 테스트 했는데요. 정타에 맞았을 때랑 정타에 맞지 않았을 때랑 공의 구름과 볼 스피드가 굉장히 일정한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터치감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3퍼팅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 AI1 퍼터를 사용하시면 3퍼터의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퍼터 강력 추천합니다.